아저씨, 태어나서 곱게 자랐어? 아니면 버림받았어? 곱게 자랐어요. 그래? 왜 내가 이 말을 물어보냐? 몰라서 물어봤던 인생 아니야. 그치? 곱게 자랐다고 해서 내 결혼해서 내 와이프한테도 곱게 자란 것을 배웠더라면, 당신이 곱게 자랐으면 내 와이프도 고운 줄 알고 되었어야지. 그치? 내 와이프 데리고 살면서부터 어렸을 때부터 천방지축으로 살았어, 곱게 자라서. 응? 할머니 이뻐라, 할아버지 이뻐라, 내 부모 끔찍하게 당신 이뻐라고 살았어. 당신이라면 대답하세요. 응? 진짜 땅에 우리가 발에 흙안 묻힌다 그래야 되죠? 당신 발에 흙안 묻히게 살았어요. 맞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면 그 사랑 살았던 법을 어느 누구보다 더 잘하실 거야. 그 고귀하고 귀한 사랑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그러나 내 20대부터 당신 망단 인생이 돼버렸어. 틀렸습니까? 딸 대신 말해주세요. 들었죠? 엄마한테. 결혼도 엄마 빨리 했나 봐. 당신 엄마 결혼하자마자 사방을 만난 게 아니라, 임금을 만났어. 아니야? 당신 엄마는 하녀고, 임금을 만나서 하녀가 임금을 떠받으니라고 일평생을 고생하다 가신 분이 당신의 엄마야. 당신의 아버지 짝사랑만 하다가 가신 분이 당신의 엄마야. 아니야? 그치? 당신 엄마 어느 사람한테 이쁘장이 생겼어. 당신 엄마 어디 가서 빠진 인물 아니야. 그치? 남한테 못한 것도 아니야. 남한테 패치고 끼치 사는 인생 아니야. 고운 성격으로 나배한 굶을더라도 당신 아버지 떳떳한 밥 해가지고 먹이 살린 분이 당신 엄마야. 아니야? 그치? 그러나 저 인간은 미안해. 당신 아버지한테 하는 소리야. 당신 엄마 아직까지 와이프로 대한 적이 한 번도 없어. 아니야? 종으로 됐지. 밥 좀은 밥 대령해야 되고 술 좀은 술 대령해야 되고 아닙니까? 당신은 막 쇠빠지게 고생해서 돈 벌다 놓으면 당신 아버지라는 사람이 그돈다 갖다 날려버렸고! 아닙니까? 응? 피매치게 자식들의 가슴에 한 주고! 당신 엄마한테 한 주고! 어? 그리고 이제 내 와이프 없어졌는데 미안한 감도 없습니까? 죄의식도 없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대답을 하세요. 제 의식이 없어요? 있어요. 있으면 그렇게 대답하는 거 아니죠? 왜? 당신 와이프 망자가 내 가슴에 타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씨발아! 어? 서방을 살아도 평생 내 서방 뒷모습만 보고 살았노라. 앞모습을 본 적이 없대! 알아들어요? 네. 어? 다른 여자는 그렇게 좋을까? 예? 다른 여자는 그렇게 좋았냐고! 네 와이프! 어? 임금, 너는 임금, 네 와이프는 네 임금 취급했어! 아니야? 했지? 당신 엄마 바꿔라 가면서 당신 아버지 맥에 살렸어. 일평생! 돈만 한 번도 벌어다 준적 없어. 와이프한테. 와이프, 당신 엄마가 당신들 자식 다 키워서 내 자식들 굶기지 않느냐. 피눈물을 산 사람이 당신 엄마야! 어? 당신도 똑같아. 죽고 나니까 엄마 보고 싶고, 죽고 나니까 더좀 잘해주고 후회되지. 아버지가 그렇게 대하니까 자식들도 똑같이 대하더라고. 어? 서럽다, 서럽다. 내 인생이 이렇게 서러울 줄. 내 인생 속도 굴고 서럽게 갔단다! 또한 가지만 물어보자. 당신 아버지, 당신 엄마 돌아가셨을 때 옆에 있었어, 없었어? 끝까지 가는 거안 왔대! 너무 불쌍해요. 어쩌면 자식 낳고 사는 피를 섞고 사는 사람이었어.
살을 섞고 사는 사람이었어. 죽어갈 때 당신 못 잊어. 얼굴 한번 버려. 눈 제대로 못 갖고 간 사람이 당신 엄마야. 아니야? 당신 엄마가 혼신이야 나한테 실려서 이야기하시는 거야. 아닙니까? 그치? 그리고 두 명의 자식을 못 봤다는데 그게 무슨 말이야? 가실 때. 언니하고 동생. 두 명의 자식을 보지를 못했노라. 어? 두 명의 자식을 보지 못하고 내 마음속에서 어? 한 번만 보고 갔으면 좋겠다. 끝까지 자기의 혼신을 다해서 자기의 몸에 힘을 다해서 기다렸대. 어? 그런데 끝까지 안 나타났대. 틀렸습니까? 뭐 이렇게 당신들 당당해? 어? 냉정하기야 냉정하기야. 그리 차가운 냉정하기가 오늘의 온 6월에 여자 설이 내린다 그러지. 그 설이란 뜻을 그냥 풀이하지 말고 5월달, 6월달, 6월달은 정말 더워. 6월달에 어떻게 설이가 내릴 수가 있냐고! 어? 그게 여자 한이란 뜻이야. 한이, 한이 돼요. 어? 오부지게 짝사랑한 내 신랑. 틀말 아니지? 오부지게 짝사랑한 내 신랑. 기다렸노라. 밤새우 기다렸노라. 어? 그렇게 살다 가신 당신 엄마야. 그러나 어떻게 하나. 당신 엄마 가고 나서 당신 아버지 낙동강 오리알 신세 돼버렸네. 그치? 근데 자식들 하나 당신 아버지 보살필 자식 없어. 자식들이 이제는 당신 아버지를 밀어내고 있어. 아닙니까? 어? 마이크 어디다 채워줬어요? 마이크 이쪽다 채워줬어야 되는데 당신이 대답해 주세요. 내가 당신 아버지 지금 보기 싫어요. 응? 그럼 당신이 크게 대답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당신 엄마 한이에요. 그렇게 사랑했던 나, 내 남군. 이제는 내가 너를 내가 죽었으니 내가 자유로워지려면 내가 너를 버려야 될 것이다. 이제 당신 엄마가 죽어서 혼이 돼서 녹이 돼서 당신 아버지를 버리겠답니다. 응? 그러니 당신은 솔직히 응? 혼자 된 아버지 어쩔 수 없이 보살핀 거지만 마음이 좋아서 보살핀 건 아닙니다. 그쵸? 거기 갔다 갔다 가지 말고 대답을 하세요. 나 구독자한테 욕 얻어먹어요. 큰 소리 친다고.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양농으로 보내야 되나 내가 모셔야 되나. 그러나 내가 봤을 땐 당신 사는 것도 복차게 보여. 그치? 당신 사는 것도 복차인데 내 아버지가 우리한테 해준 것도 없으면서 자식들한테 해주는 것도 없으면서 말년에 오고 갈 데 없는 신세가 되니까 이제서야 자식들한테 나 매개 살리라 그러네. 비겁하지 않나? 아닌가? 이건 무당으로서 말하는 거예요. 어? 인간으로 말했을 때 저도 착해요. 저런 아버지 버렸다간 저한테 욕 얻어먹어요. 눈길을 안 주잖아 지금. 아버지란 사람한테 내가 당신 아버지는 수저도 들지도 모르는 사람이고 밥공기 하나도 들 줄 모르는 사람 당신 아버지야. 평생 남한테 어 허세 뜨고 우한 떨고 가세 뜬다 그러지 가오 잡고 가오 닦기나 잡고 사는 사람이 당신 아버지다는 뜻을 말하는 거야. 그치? 응? 혈압 올려. 지금 죽을 것 같아. 쓰러질 것 같아. 이게 당신 엄마 머리겠지. 그리고 당신 엄마는 머리만 아팠던 게 아니라 심장까지 같이 아팠어요. 그래서 심장이 숨을 못 쉬었어요. 그쵸? 응? 그런 엄마 왜 이렇게 냉정하게 했니 다들? 응? 말을 해. 나도 당신들한테 말을 기를 줘야지. 많이 소홀한 게 아니라 내 엄마가 천년만년 살을 줄 알았겠지. 그치? 내 엄마가 천년만년 나를 기다려줄 줄 알았겠지. 그치? 근데 옛말이 이 말 있잖아. 세월은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부모는 자식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그 뜻이 아니라 세월 앞에 장사 없다는 것을 말을 하는 겁니다. 응?
난 이렇게 당신 엄마 하니 서리서리 가슴속에 열심히 당신 울지만 눈물이 안 나와. 당신 엄마 평생 살면서 흘린 눈물이 너무 많아. 한강을 잃었고 태평양을 잃었어. 그치? 흘린 눈물이 없어. 마지막에 내 남편한테 작별 인사할 시간 줬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 남편한 작자는 나타나지도 않고 그 아픈 마누라 귀찮게 생각했대. 엄마의 말씀이야. 틀리지 않을 거야. 그치? 그러니 오늘은 나한테 망자가 먼저 타들어와 버리는데 내가 어떻게 무슨 점을 봐서 우리 아버지 어떻게 해요? 내가 계속 가르쳐줄까?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줘? 양놈 보내! 어? 그 정답이야! 어? 너네들 받은 거 없었잖아! 아니면 옛날에 저 여자 저 여자 갖고 돈 쓰고 놀던 여자한테 보내! 근데 지금은 아버지도 몸이 안 좋아. 그치? 아버지도 몸이 안 좋은데 당신 아버지 수발하고 살 수 있을 것 같아? 한번 물어보자. 응? 힘들 것 같아요. 힘들 것 같지? 응? 이제 딸 말 잘 들었죠? 네? 아직까지 못 알아듣나 보네. 힘들 것 같죠? 근데요, 받아주는 자식이 없어요. 그쵸? 그나마 셋째가 누구예요? 당신이에요? 아니요. 동생. 동생? 네. 셋째가 아버지를 조금 그나마 생각해요? 네. 셋째밖에 없답니다. 당신 집에서 네. 아버지를 그나마 조금 불쌍하게 생긴 사람, 네. 그나마 생각하는 사람은 셋째밖에 없대. 네. 셋째한테는 보내든지 그렇게 하세요. 응? 그리고 물어보고 싶은 말 물어보세요. 저에 대해서 저를 알고 싶어요. 당신? 당신은 이 머리에 면사포 쓸 사주가 못 돼요. 말을 해주세요 그러면. 본인에 대해서 알고 싶다 했죠. 면사포를 쓰지 못하는 사주가 면사포를 썼다. 미치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음을 못 잡아라. 어? 내 남편하고 떨어져 살아라. 내 남편하고 이혼을 해라. 알아듣겠어요? 그러니 어떻게 보면 이것도 내 저제고리는 아니겠지. 저제고리는 아니겠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야. 단, 나한테 판단을 내려달라, 내려달라고 말을 하면, 네. 당신은 어쨌든 우리 같은 사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잘 모르겠는데. 꿈을 꿨죠? 네. 꿈을 꿨는데, 내가 그거를 부인하고 있는 거고, 다가오질 않는 것 뿐입니다. 알고 있었어요. 모른 게 아니에요. 내가 자신이 없어서, 내가 무슨 다 보여야지만이 되는 줄 알고 여기를 아는 것 뿐이었다고. 그래서 당신은 선모시마처럼 기구리하고 목구리 했다고 쳐서 여자가 아니라 선모시마처럼 내가 밖으로 돌아다니라는 사주를 가지고 있어요. 대답하세요. 응? 틀렸습니까? 고기만 까딱까딱하면 안 나온다 그랬죠. 마이크 당신한테 채워주든지. 그쵸? 네. 응? 그래서 만약에 당신이 결혼을 했다면 예를 들어서 네. 어? 내 5년짜, 6년짜의 실패를 보라는 사주야. 알아들어? 네. 그러면 그게 뭐겠냐? 나 혼자 집 짓기라 하지. 응? 아니야? 그 말 뜻은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남편하고 끝까지 못 가는 사주를 말하는 거야. 아, 네. 알았어? 네. 그때 내가 크게 눈물을 흘려라. 알아들어요? 네. 그때 하늘이 무너져라. 알아듣겠어요? 무슨 말인지? 네. 응? 그니 언니도 언니 마음을 못 추스르고 있다고. 그러나
나한테 언니보다 먼저 탄 게 당신 엄마야. 한이 먼저 탔기 때문에 네. 당신도 꼴보기 싫고 당신 아버지도 꼴보기 싫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당신 엄마, 당신은 옷은 따뜻하게 잘 입고 다녀왔네. 그치? 당신 엄마 따뜻하게 옷 좀 입어본 적 없어. 응? 좋은 옷 한 번이라도 제대로 신랑이 사준 옷 못 입었다는 소리를 말하는 거야. 응? 어쨌든 무당은 내가 이렇게 보고 싶다고 본 게 아니고 오늘 망자가 타버리는데 나한테 어떻게 하라고. 당신 엄마가 나한테 먼저 타버리는 걸 소원하답니다. 아니. 잘못했습니다. 응? 죽은 자 앞에서 잘못했다 하면은 옛날에 이런 말이 있어요. 청개구리. 응? 하지 말란 거. 응? 다 해놓고 마지막에 엄마가 얼마나 한이 됐으면 그건 안 따라야겠지 하겠지 하고 물가에 있다 묻어달라니까 그 효도 한다고 물가에 있다 묻어주고 비만 오면 그 속담이잖아요. 네. 응? 지 엄마 묘 떠나러 갈까봐 우는 청개구리 당신의 식구들이야. 안 그래? 맞아요. 응? 그러니 반성하고 사세요. 네. 꺼주세요!